자, 이번 강좌는 젊은이들의 음악인 락 강좌입니다. 지난번 락의 정의에 이어서 이번은 락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블루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임진모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락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락은 저항성을 갖고 있다. 또 폭발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청춘들이 하는 음악이다. 어쩌면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락의 성질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이 락을 결국 따져보면 블루스라는 것, 그 음악에서 발전돼 오늘날까지 오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루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린 블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음악 아닌가. 그런데 이 흑인이란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자, 20세기의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세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20세기는 미국 음악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20세기는 대중음악 시대였습니다. 굳이 대중음악 시대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18세기, 17세기는 클래시컬 뮤직, 즉 고전음악 시대였다라는 얘기죠. 그걸 대비해서 대중음악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바로 20세기는 흑인음악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흑인, 그 흑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건설한 신생 국가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에 백인들이 대규모 농장, 우리는 지리 시간에 배웠죠. 플랜테이션. 이 플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어디서 공급해야 하는가?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는 측면은 억압된,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고 자유가 철저히 짓눌린 그러한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락과 블루스의 관계를 갖다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결국 락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기존 제도와 가치에 대한 반발로서, 반항으로서, 또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피억압자의 분노 그리고 한 이런 것들의 바로 그 정신적인 측면이 블루스에서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스라는 것, 노예 음악입니다. 노예 음악. 미국의 흑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느냐. 아마 노예선을 생각하신 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서 정말 꽁꽁 묶이고 발에는 이볼앤 체인 이런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과 거의 틈이 없는 상태에서 신음하면서 이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즐겁게 부족들이 어떤 축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행사란 말은 좀 이상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말 몸을 두드리고 아주 특이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췄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이죠. 와서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은 노예로서 오로지 노동만을 했습니다. 그러다 낼수 있는 소리라고는 그야말로 막 한번 크게 하늘 향해서 질러보는 소리 하는 그런 야전 외침이었죠. 외침에서 서서히 다른 사람의 외침이 곁들여지면 주고받는 그런 소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것을 call and response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서서히 흑인들 음악이 틀이 잡혀갑니다. 흑인들이 유일하게 안식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오랜 영가의 전통을 갖고 있죠. 흑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가 같은 걸 배우면서 새로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교회의 음악을 가스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속화된 속세의 가스펄이 바로 블루스가 됩니다. 그러면 흑인들 중에 우리 엉클 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흑인들은 일찍이 백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물론 어울리는 것이 평등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런 대우 못 받는 백인들한테 가지도 못했던 흑인들과는 차이가 있었지요. 이 백인들 밑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자란 그런 흑인들. 그 흑인들은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악기도 사고, 또 백인들의 풍습에 일찍 동화됐고, 백인들의 음악인 클래식의 내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도의 연주 음악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재즈입니다. 재즈와 블루스는 그래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즈는 기본적으로 민요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블루스는 철저히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 사이에 대대로 내려온 전통 민요입니다. 이두 가지 음악은 크게 다르죠. 우린 재즈 블루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성질로 따지면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당연히 재즈는 일찍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백인들의 어떤 음악적 기반이라고 할 수는 클래식. 그런 어떤 선법을 갖다가 익히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이 햇빛을 보았죠. 그래서 이 남부, 또 재즈의 고향은 우리가 뉴올리안스라고 합니다. 이 뉴올리안스에서 점점점 북상하면서 오늘날 발전한 것이 바로 재즈입니다. 그래서 재즈를 갖다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발달사와 기회를 함께하는 그런 음악이다.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재즈가 아주 오래전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가서 백인들과 결합하고 그래서 1950년대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류 음악, 이른바 스윙 재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블루스는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 오랫동안 쌓였던 그 내공이 폭발한 것이 1940년대쯤에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스의 고향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시피의 조그만 동네. 그 미시시피는 대규모 목화 농사를 했습니다. 목화밭. 그래서 우리 미국은 아직도 목화 아가씨를 뽑게 되죠.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시시피는 삼각주입니다. 거기서 목화 농사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노동력으로서 노예로 팔려온 그 흑인들.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블루스입니다. 그 정말 그 노예의 노동가요로서 초기 블루스는 그야말로 정말 촛냄새 물씬한 그리고 리듬이 거의 거세된 철저히 선율에 의한 그런 음악이었죠. 이것이 나중에는 재즈에 이어서 점점 이것도 북부 대도시,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루스 음악은 참 특이한 음악입니다.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클래식의 성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음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대개 음악은 화성 진행, 화음 진행이 1도, 4도, 5도로 갑니다. 즉,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타닉, 그 다음에 서브도미넌트, 그 다음에 도미넌트, 그리고서 다시 안정된 토닉으로 결론 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진행법입니다. 1도, 4도, 5도, 1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스는 특이하게, 아주 특이하게, 이 4도와 5도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도가 나오는 아주 괴상한 그런 진행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블루스를 들을 때한 8번 지나고 나면 아주 이상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귀에 약간은 거슬린다 할까요? 약간은 좀 돌출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도, 5도, 4도, 1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선법을 취하고 있죠. 이것이 블루스 선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상적인 음악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노예로 새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흑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관습의 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 특정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음악과는, 클래식 음악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음악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구체화된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 블루스는 철저히 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타는 통기타지요. 이 기타가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 즉이 운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스는 다른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식의 그런 진행을 보인다면 이건 거꾸로입니다. 도지라솔파미레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진행되는 것이 블루스입니다. 이것도 또한 통상적인 음악과 다른 것이 바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의 아주 독특한 생활 양식. 어떻게 보면 억압자들의 그 억압자들의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분노와 어떤 생활의 표현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블루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음악 문법이 맞지를 않아서 처음에는 대단히 좀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음이 굉장히 불안한 음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이 블루한 그런 음이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블루스라고 한다. 블루가 몇 개다, 블루스, 복수. 그런 설명으로 블루스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독특한 미국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흑인들이 만드는 독특한 음악이라는 것이죠. 이 블루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악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노예의 노동가에서 출발해온 한이 서린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력, 돌파력, 그리고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식된 것이, 이식되어서 오늘날 발전하는 것이 락앤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런 하행선법, 그리고 기본적인 화음이 바뀌어 있다는 것, 그리고 불루한 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로 음감을 터득한 사람 입장에서 볼때 블루스 창법은 틀렸다,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시시피 델타는 삼각지죠. 그래서 이 미시시피 델타에 이 블루스를 갖다가 별도로 델타 블루스라고 합니다. 이 델타 블루스의 거목인 로버트 존슨의 스윗 홈 시카고를 듣고 블루스의 맛을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이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기타의 신이라고 하는 에릭 크랩튼의 영원한 음악적 우상입니다. 자, 이 곡을 듣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로버트 존슨의 스윗 홈 시카고를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카고가 나왔습니다. 블루스의 고향은 미시시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시시피에서 1차 세계 대전이 지나고 모카밭에 만약에 흉작이 들었다, 그러면 노예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백인들 스스로 이 노예를 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이 흑인들이 해방을 맞아 북부로 올라옵니다. 미시시피에서 시카고까지 올라오는 그런 철도가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즈 센트럴 로드라고 하는, 일리노이즈 중앙선이죠. 이것을 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시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에 흑인들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물론 뉴욕으로
신시내티로, 또 보스턴으로, 또 디트로이트로 간 그런 흑인들도 있지만 참으로 많은 흑인들이 올라온 곳이 시카고입니다. 그러니까 브루스맨들도 당연히 시카고로 많이 올라왔고, 시카고는 단숨에 블루스맨들에겐 제2의 고향이 됐죠. 그래서 이 시카고를 블루스의 메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있죠. 그리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참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하고 빠른 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자, 아까 로버트 존슨의 스윗홈 시카고, 이런 노래를 가지고 시카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느립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뭐 소시지 공장이나 또는 철강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그 주급 돈을 받고서 그 기타를 삽니다. 그래서 업소에 한번 클럽에 들어가 봤더니 흑인들은 뭐 이상한 걸 꾹꾹 연주를 합니다. 백인들이요. 백인들이 꾹꾹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전기로 증폭해서 연주하는 것. 바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한다는 거죠. 흑인들이 바로 여기서 음악적인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즉, 미시시피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즉, 증폭되지 않는 그런 기타를 연주를 하다가 시카고로 와서는 도시화되면서 일렉트릭화 되게 됩니다. 즉, 전기로 증폭해서 블루스를 연주하게 되겠죠. 이렇게 일렉트리파이드 블루스. 이것이 바로 도시 블루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이 일렉트릭 기타로 둥둥둥둥 하는 그런 리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스는 미시시피의 블루스는 리듬이 없습니다. 리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인들이 철저히 그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뛰놀 때는 그 모든 것이 리듬이고 비트였지만 미국에 와서 블루스는 그 리듬이 거세됐습니다. 그래 도시 와서 그 일렉트릭 기타를 잡는 순간 이제 리듬을 알게 됩니다. 자, 블루스가 없었던 리듬을 얻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리듬 앤 블루스가 됩니다. 리듬 앤 블루스. 우리 리듬 앤 블루스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알고 있는데 한번 영어, 왜 앞에다 리듬, 그리고 앤드 블루스를 했을까요? 바로 블루스는 리듬이 없었지요. 이 리듬이 없었던 것에 리듬을 얹혔기 때문에 리듬 앤 블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듬 앤 블루스는 철저히 도시적인 개념이죠. 물론 그 리듬을 일렉트릭 기타만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도 리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컬의 흐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렉트릭 기타로 리듬을 넣으면서 블루스를 연주한다. 이것이 이제 도시화된 리듬 앤 블루스다. 특히 일렉트릭 리듬 앤 블루스라고 볼수 있죠. 이 기타로 리듬을 넣으면서 블루스를 연주한 것. 이것이 바로 로큰롤입니다. 이것이 로큰롤입니다. 로큰롤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바로 블루스를 기타, 일렉트릭 기타로 증폭해서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화된 것이고 빨라진 것이죠. 업템포입니다. 요즘 말로 업템포. 업템포 블루스. 그것이 락앤롤입니다. 자, 락앤롤이라는 용어를 한번 따져볼까요? 락앤 롤. 앞에 바이를 치고 앤드 그리고 롤 구르다. 자, 우리 아주 이 락이라는 것의 어떤 그 사운드 이미지와 착 맞아 들어가는 말입니다. 락앤롤. 그러나 이 락앤롤은 애시당초 어느 용어였느냐? 이것은 바로 흑인들의 용어였습니다. 흑인들의 속어였죠. 그 속은 뭐냐면 상스럽지 못한데 바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락앤롤이. 흑인 속어였죠. 우리는 지금 락앤롤, 락앤롤 이런 말을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흑인 속어였습니다. 그래, 락앤롤이라는 말로부터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말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는 락앤롤, 락. 이것이 결국 흑인들의 속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흑인 블루스에서 발전해 왔다. 이것이 바로 용어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 헤일리 앤 고메스의 락 어라운드 클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락큰롤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알게 된그 주역은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런데 참이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가 그 하운독, 던비 크루
제일 하프 록 이런 노래를 통해서 락 노래 그 흥겨움을 맛봤습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미시시피였습니다. 미시시피. 미시시피 어디죠? 블루스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입니다. 이 백인이 당연히 백인의 음악을 들었겠죠? 백인들의 컨트리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흑인들의 음악 문법인 바로 블루스를 터득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블루스 창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린 일반 백인들과 목소리가 창법이 달랐습니다. 이 제가 노래를 잘 못했으면 잠깐 흉내를 내볼까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노래를 갖다 음을 끊어부르질 않습니다. Love Letters in the Sand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요리하게 부르죠.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린 노래를 발라드라도 어떻게 부르느냐?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블루스 창법입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많은 백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는 얼굴은 하얀색인데 즉 백인인데 왜 검둥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미시시피에서 블루스 창법을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입니다. 백인의 컨트리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큰롤을 갖다가 이제서 이제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로큰롤은 블루스에서 발전되어 온 문법이다. 흑인 음악, 그 노예들의 한이 서린 블루스에서 발전되어 온 음악이 락이다. 그러나 바로 백인의 문법, 백인의 또 음악인 컨트리와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락큰롤이다 하는 겁니다. 흑백 음악의 대통합이죠. 그걸 목소리를 읽어낸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이지만 결국은 흑인 음악을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말 자체는 뭘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 하나에 흑백 음악이 화합되어 있다는 거죠. 통합되어 있고 퓨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큰롤을 우리가 흑백 음악,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흑인 블루스 그리고 백인 컨트리 음악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로큰롤의 초기의 어떤 경향들, 초기의 흐름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들어보면 아 이게 로큰롤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빨라지고 그러면서 마구 흔들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로큰롤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척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비치 보이스 여름만 되면은 그 비치 보이스의 Surfin' USA라는 노래가 많이 방송에서 나옵니다. Surfin' USA 하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원래 척 베리 노래입니다. 그리고 비틀스가 연주했던 Rock'n'Roll Music 이것도 사실은 척 베리의 음악입니다. 근데 척 베리는 분명히 또 엘비스 프레슬리 반대로 흑인입니다. 흑인. 흑인이죠. 그러니까 블루스 음악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스 레코드사를 찾아갑니다. 체스 레코드에 찾아가서 데모 테이프를 제시를 합니다. 데모 테이프를 제시하는데 그 레코드를 들은, 그 데모 테이프를 들은 체스 레코드사의 사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아니, 이 친구는 분명히 흑인인데 어떻게 백인의 음악인 컨트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척 베리는 분명히 흑인의 진한 블루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쾌한 백인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또 엘비스 프레슬리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여기서 또척 베리는 기타로 또 목소리로 흑백 통합을 일궈내는 겁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로큰롤을 한 사람들을 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흑백 어떤 음악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 문제의 곡, 척 베리가 체스 레코드 사장에 대해 제출해서 사장이 놀랐다는 곡. 자,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는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 연주한 사람은 흑인인데 과연 순수한 아까 로봇 잔슨의 노래랑 비교했을 때 순수한 흑인 블루스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단번에 갖게 될 겁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곡목은 메이블린입니다. 자,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원형 브루스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백인들도 얼마든지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빚어졌습니다. 바로 로큰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백인 청년들의 음악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이 블루스, 흑인 블루스에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일렉트릭 기타가 중심이 된. 그래서 흥겨운 리듬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락앤롤이다. 그러니까 블루스와 락앤롤은 사실상 반개 후손이랄까? 뭐 직계라고 할순 없어도. 왜냐면 블루스는 블루스 나름대로 흑인 음악으로 발전해 갔으니까요. 거기서 반개 자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락앤롤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블루스가 대중화되면서 드디어 미국은 정말 때를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흑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 먼저의 재즈 그리고 나중에 이 블루스 이두 가지 음악이 없었더라면 절대 미국은 20세기에 전 세계 대중음악을 석권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그 노예는 고통스러웠으나 그 노예의 음악을 가지고 미국은 정말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데,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미국이 엄청난 운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큰롤 초기의 거인들, 그리고 그 굴곡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